저번 연구 영상 이후 여러 코멘트들이 달렸다. 그 중에는 포칼로스를 차용한 검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속도를 측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예? 나, 아이러니, 수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요청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바로 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먼저 처형검의 모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원신 공식 유튜브에서 영상을 따와 프레임 단위로 확인하였다. 그중 가장 왜곡이더란 두 프레임을 선정한 후 적당히 맞춰 조합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칼날 부분의 길이를 특정할 수 없었기에 정확한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다른 씬을 참고하기로 하였다. 바로 처음에 처형검 전체를 싹 훑는 씬을 이용할 것이다. 이를 이용해 칼날의 길이를 특정해 처형검의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한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과연 이 컷실에서밖에 처형검을 안 보여줬을까? 바로 이전 스토리들을 찾아놨었다. 그 결과 처형검의 전체 모습과 더불어 카메라 왜곡도 최소화된 장면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포칼로스가 서 있는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는 장면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을 이용하면 처형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복잡한 물체의 부피를 재기 위하여 모든 경계선을 적당히 그래프화시켜 이중적분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처형검이 여간 복잡하게 생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그래프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하... 이젠 생각하기도 싫다. 그냥 픽셀이나 하나씩 다 세리자. 자, 이제 모든 실험 과정이 정해졌다. 첫 번째, 소실점을 이용해 포칼로스가 서 있는 위치를 특정한다. 두 번째, 바람의 날개 낙하 속도를 이용해 처형검의 길이를 잰다. 세 번째, 포토샵으로 픽셀 수를 세려 단면적을 구한다. 네 번째, 처형검의 두께를 구해 부피와 무게를 측정한다. 다섯 번째, 처형검이 지면에 닿는 순간 낙하 속력을 측정한다. 자, 이제 모든 사전 과정은 끝났다. 실험 시작 시간 8월 9일 23시 18분. 바로 실험에 들어가자. 첫 번째로 두 개의 직선을 이용해 소실점을 찾은 후 프리나가 서 있는 위치를 오른쪽 기둥의 위치로 특정하였다. 또한 인게임에서 확인 결과 양쪽의 기둥 위치는 동일하였기에 얼룩이 더 잘 보이는 왼쪽 기둥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처형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좌우로 수평선을 그은 후 기둥의 얼룩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특정하였다. 다음으로 바람의 날개 낙하 속도를 이용해 처형검의 길이를 구하였다. 역시나 총 5회 측정하였으며 극단값 제거를 위해 맥시멈과 미니멈을 제외한 총 3회의 산술 평균을 계산했다. 평균 7초 30.667프레임, 즉 450.667프레임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전에 알아낸 바람의 날개 낙하 속도는 3.771cm/프레임. 이러한 이유로 처형검의 길이는 450.667프레임과 3.771cm/프레임을 곱한 1699.465cm, 즉 16.995m이다. 세 번째로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 포토샵을 이용해 직접 픽셀을 세렸다. 그 결과 칼날 부분은 2589제곱픽셀, 손잡이 부분은 1430제곱픽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칼날 부분의 두께와 높이를 확인한 결과 둘 다 8픽셀이므로 칼날의 부피는 2589제곱픽셀 곱하기 8픽셀 곱하기 2분의 1 이꼴 1356세제곱픽셀이다. 다음으로 손잡이 부분은 꼬랑지 부분만 조금 얇기에 꼬랑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따로 측정하도록 하자. 먼저 꼬랑지 부분의 픽셀을 세린 결과 단면적 196제곱픽셀, 두께 5픽셀이므로 부피는 984제곱픽셀이다. 나머지 부분은 단면적 1234제곱픽셀, 두께 11픽셀이므로 부피는 13574제곱픽셀이다. 이러한 이유로 손잡이 부분의 부피는 984제곱픽셀 플러스 13574제곱픽셀 이꼴 14554제곱픽셀이다. 사전에 측정한 처형검의 길이는 16.995m, 또한 처형검의 길이 픽셀은 244.72픽셀, 즉 1픽셀당 길이 약 0694m, 즉 1세제곱픽셀당 부피 약 0.00335세제곱미터. 이러한 이유로 칼날 부분의 부피는 1356세제곱픽셀 곱하기 1세제곱픽셀분의 0.00335세제곱미터, 즉 3.469세제곱미터이며 손잡이 부분의 부피는 14554세제곱픽셀 곱하기 1세제곱픽셀분의 0.003435세제곱미터, 즉 4.875세제곱미터이다. 사전에 검을 이루는 모든 부위는 철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처형검의 총 부피는 8.344세제곱미터, 무게는 8.344미터 세제곱 곱하기 1의 세제곱미터 분의 7850kg 이꼴 4569297.857kg, 즉 약 4560톤 정도로 어림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처형검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포칼로스 마지막 장면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컷신이 60프레임이기에 정확한 속력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충돌하기 전에 장면이 먼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충돌 순간의 속도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자. 마지막 처형검이 떨어지는 상태를 관찰해보면 포칼로스 머리 위 특정 높이에서 가속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를 자유낙하 상황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H의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 V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높이 H를 구해보자. 이를 위해 우리는 또 KI의 키를 이용할 것이다. KI와 프리나의 키를 인게임에서 캡처한 뒤 포토샵으로 직접 픽셀을 세려 KI 키 410.61픽셀, 프리나 키 345.73픽셀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이용해 간단한 비례식을 세워 프리나 키는 156.610cm임을 알아내었다.
다음으로 처연검 장면을 토대로 처연검의 높이와 포칼로스 키의 픽셀을 세려 처연검 높이 71.54픽셀, 포칼로스 키 20.50픽셀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이용해 간단한 비례식을 세워 처연검 높이는 546.531cm, 즉 5.469m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따라서 처연검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루트 2GS, 즉 전체 루트 2 곱하기 9.8m/s 제곱 곱하기 5.459m, 즉 10.350m/s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단위 변환해주면 37.25km/h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처연검의 길이는 16.995m, 처연검의 무게는 456만 290.857kg, 처연검의 충돌 직전 속력은 10.350m/s라고 할 수 있다. 즉 오차를 생각한다면 대략 17m 길이의 4560톤의 무게의 처연검이 37km/h 속력으로 부딪혔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로드롤러가 약 21239.55km/h 속력으로 박은 충격량과 동일하며 그냥 일반적인 단두대보다 약 8만배 더 큰 양이라 보면 된다. 따라서 처연검의 길이는 17m, 무게는 4560톤, 충돌 속력은 37km/h이다.